군산 세계 인삼 엑스포를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. 다채로운 체험을 마음껏 즐겨보세요. 인삼을 주제로 한 각종 프로그램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요, 인삼과 꿀의 환상궁합, 꿀에 빠진 인삼청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제 손에는 튼실한 인삼이 두 개가 들려져 있는데요. 얘들이 이렇게 인삼청으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. 모든 뿌리를 제거를 이렇게 빼셔서 제거를 해주세요. 인삼으로 이행시 한번 지어봐도 될까요? 인 인간을 닮았다고 해서 인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인삼 삼 이렇게 삼삼오 인삼청을 만드니 그 즐거움과 맛이 두 배로구나. 아까 떼어낸 뿌리도 잘게 썰어주시고요. 모아서 병에 담고 꿀을 가득 넣어주세요. 드디어 완성! 네, 이렇게 제가 인삼 엑스포에 와서 인삼과 관련된 무언가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요. 이렇게 인삼청을 만들어서 또 집에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, 이거는 어떻게 주로 먹나요? 한 일주일 정도 더 드시고 숙성 기간을 거치신 다음에 이제 우유나 물에다가 꿀물로 이렇게 퍼드셔도 좋고요. 쉐이크로도 갈아드시면 훨씬 더 인삼 엑스포에 와서요, 체험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하면 또 추억도 되새길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, 먹거리가 빠지면 섭섭한데요. 건강에 좋다는 인삼, 이제는 맛있게 먹어봐야겠죠? 아침부터 인삼 구경했더니 배고파요. 저는 인삼 갈비탕이랑 인삼 튀김을 시켰는데요. 먼저 인삼 갈비탕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갈비탕 안에요, 갈비, 고기 보이시나요?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인삼이 잘려져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먹기에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. 이 인삼이랑 갈비랑 한번 먹어볼게요. 갈비도 푹 구워져서 되게 부드럽고요. 인삼 향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되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. 고기는 뜯어야 잘 맛있죠? 이거는 인삼 튀김인데요. 이 튀김은 사실 인삼을 튀긴 거는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인삼 엑스포에 오니까 인삼 튀김도 맛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인삼이 좀 씁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청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쌉싸름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우선 첫 맛이 되게 달고요. 어린 아이들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에 오시면요, 이 음식관 2층에 오셔서 이 인삼으로 만든 진미들을 꼭 한번 맛보세요. 보고 먹는 데서 끝나면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가 아니죠. 오늘의 주인공 인삼, 구경하고 체험하고 맛도 즐기고 이제 또 뭐